식사를 할 멤버 두 명을 가리시는 이번 미션은 꼭꼭 숨겨라 네 입술 보일러입니다. 입술? 제시되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단어를 옆 사람에게 말로 전달하시면 되는데요. 각자 다른 단어를 말해야 하며 치아가 보이지 않게 입술을 최대한 안으로 넣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는 음식. 카르보나라 타코스케. 카르보나라 타코스케. 북창동 선더바. 진짜 이게 발음 좋네. 발음 좋네. 그건 맛있다. LA 갈게. LA 갈게. 원하는 거밥. 원하는 거밥. 이빨이 확 보였어요. 안 되고. 아 진짜? 아, 아, 네. 다시 송지호 씨부터 세찬 씨로 해서 또 돌겠습니다. 이번에도 카테고리 음식. 네. 북한 갈비국밥. 북한 갈비국밥. 탁협회. 탁협회. 흥한 간장 간장. 피스타치오 아몬드. 자, 호기 씨 탈락. 해운대 안서갈비. 해운대 안서갈비. 잘한다. 야, 성능을 말해보자. 이거 반대로 한번 꺾어볼게요, 방에. 이쪽으로. 언니한테, 너가 언니한테. 신용당 떡국물. 신용당 떡국물.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임창정 모파리 족발. 임창정 모파리 족발. 야 순간적으로 아~ 순간적으로 네덜란드 할머니가 임창정 모파리 족발 네덜란드 할머니 아니 아니 입술이 목젖까지 들어갔어요. 여기가 이렇게 갑자기 재밌게 돼. 뭐야 뭐해 하나만 해. 자 이제 두 명만 더 떨어지면 끝입니다. 아, 와 그러네. 왜 오세영이 갑자기 진짜 멋있다. 이승만 씨인데 얼굴이 굉장히 예뻐졌어. 계속 생각나. 다른 분이야. 달라져 완전. 어. 긍긋한 그득득득. 긍긋한 그득득득. 비지개죠 뭐야. 부디 빼빼? 돼지불배. 엉개탄 돼지불배? 긍긋한 부득득득. 이게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봐요. 뭐라고 해요? 동두천 부대찌개. 탈락. 왜? 달락. 동두천 부대찌개. 달락. 이게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자 지현이 지현이. 야 이거 못 버틸 거야? 지현이 못 버텨. 네, 얘 진짜 세. 지현이 네덜란드 할머니 나온다. 네덜란드 할머니. 결승전이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야. 허! 얘 진짜 세 명. 지현이 네덜란드 할머니 나온다. 네덜란드 할머니. 결승전이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야. 택택 박아. 택택 박아. 못 참는다.
너무 세다, 너무 세다. 야, 지현아, 와, 이거 어디가 되네. 군장이 되셨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식사를 하실 분은 박지현 씨랑 양식사 19명. 나이스. 앞에 찬스건 얻었다.